자, 오늘도 미국 주식 재밌게 배워보는 시간 다 함께 외쳐봅니다.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훈수 본부장님의 영혼 함께 하시고요. 우리 이항현 교수와 함께 두 분이 둘이서 오붓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죠. 오늘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에 핫했던 월가의 이슈 확인해보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봅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미국 주식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요. 금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월가에서 핫했던 이슈 확인해 볼 텐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익숙한 기업들의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모습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과연 미국 시장의 이러한 상대적인 강세 흐름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긍정적이다. 어떤 부분이 긍정적인 건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예전부터 좀 선진국 시장이 오래된 나라 아닙니까? 네네. 우리나라에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막 들어서는 그런 단계에 있는 나라지만 미국은 오랫동안 이제 산업 자본주의를 겪어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성장률이 높지 않은 게 사실이네요. 그러다 보니 제조업보다는 결국 소비가 전체 GDP에서 70%를 차지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역시 중요한 것은 소비가 잘 돼야 되는데요. 마침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이요, 소비와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지표가 발표됐거든요. 네. 오늘 그걸 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신뢰지수라는 것을 여러 군데 발표하지만 제일 오래되고요. 네. 좀 뭐랄까요. 좀 권위가 신뢰할 수 만한? 권위 있는 곳이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쵸. 이번에 100.9가 나왔습니다. 100.9. 네, 100을 네. 넘었네요. 100을 넘은 거죠. 전망이 99.5였거든요. 오, 네. 물론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인데요. 올라간 것도 지금 6개월 연속으로 지금 계속 상승한 데다가 100을 넘어섰는데, 이 수치가 경험적으로 보면 2018년 3월 이후, 2018년 3월이니까 거의 그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갔거든요. 네. 그만큼 미국의 소비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다 뭐 이런 거 다 있고 외국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다 다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소비에 대한 의욕이 살아있다 없다?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소비가 이렇게 살아있다, 그리고 소비에 대한 신뢰지수는 없다는 것 자체는 미국의 향후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침 네. 또 금요일 날요, 판매지수가 이번에 같이 대판 나왔습니다. 판매는 이제 여러 가지 산업 생산도 있고 있겠지만 역시 판매인데요. 리테일 세일즈입니다. 그래서 리테일 쪽에서 얼마만큼 물건이 팔려나가는 것인데요. 이 보이는 수치가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0.3%가 늘어났는데 네.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지난달에 0.2에 비해서 상당히 좀 좋아졌고요. 어쨌든 좋아졌다. 예상치가 0.3이었기 때문에 맞춘 거지만 어찌되었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나 이런 쪽에서 지금 특히 중국 완전히 좀 죽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걸 비하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사실 작년 혹시 기억하세요? 작년 4, 4분기, 3, 4분기 지나면 미국도 미국이지만 지금 유럽이 좋아진다, 뭐 일본도 좋아진다 그런 얘기 많았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런 것들이 영향 받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유독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과 어우러지면서 미국의 최근의 주가 상승, 다들 아시겠지만 네. 지금 지난 금요일 날 S&P 500과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를 기록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힘은 역시 미국의 소비에서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직업단 직업 미국의 사상 최고가 소식 정말 영혼 없이 얘기했는데 정말 영혼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뭐 사상 최고가를 저희가 횟수를 셌는데 이제 횟수를 세는 의미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지표 부분, 뭐 소비자 신뢰지수나 소매판매지수 계속해서 호전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이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해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의 고공행진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기업들을 오늘 좀 볼까요? 예, 이제 저도 이제 매번 이 시간에 들어오면 직전에 듣는 시간이 코너가 우리 그 오늘의 가장 핫한 주식들, 네네네. 뭐 네이버면 네이버, 영문의 영문에서 가장 조회가 많은 거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아마 네. 시청자분들 귀를 쫑긋하고 보실 텐데요. 네.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저 중에서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라는 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막 올라가면 부럽습니다. 왜요? 아, 저 뻔히 아는 건데 아는 건데 저거 내가 안 갖고 있으면 속상하고 아, 부럽잖아요. 뻔히 아는 네, 뻔히 아는 주식인데요. 네. 앞서 보면
상당히 무슨 BTS 관련주나 이런 것들 보면 생전 보통 분들 주식 하시는 분이 매일 여기 영문을 보시니까 아시지만 그쵸. 보통 분들 뉴스 들으신 분들이나 간혹 보신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때가 뭐냐면 주식시장을 하실 때 코스닥이나 이런 테마주가 지금 딱 테마주 움직이는 시간 아닙니까? 바로 네. 그 마스크부터 해갖고 다 이렇게 난리가 난 건데요. 그런 거가 움직이면 상당히 좀 주가 올라가는 거랑 나랑 개의치 않고 그냥 평온히 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속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시청 말로. 그거는 이제 부럽기도 하고 내가 그걸 팔았을 때 짜증남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외로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FOMO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없어갖고 외로움. 네. 이게 FOMO가 우리말로 하면 약간 어렵지만 한국말로 그냥 제가 번역하면 바로 그냥 왕따를 당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기업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왕따를 안 당할까요? 지금 보면 딱 이런 걸 보이시면 되는데 엔비디아 여러분들 게임만 하신 분은 모르신 분이 없잖아요. 저희가 네. 사실 장우석 본부장님이 엔비디아 아드님이까지 하면서 예, 굉장히 이 종목에 대한 강조를 하셨던 것도 불과 뭐 한 달? 두 달 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만 관심을 네. 가졌어도 지금 중요한 걸 모르는 분이 별로 없다는 네, 거죠. 근데 이제 그 여성분들, 아주머니들 잘 모르실 수 있죠. 주부님들이요.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다 유튜브를 갖고 있는 구글이고 이거 모르는 분 없잖아요. 모르면 안 되죠. 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네. 아이폰 안 쓰신 분은 다 여기 이 회사에 돈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갤럭시를 통해서요. 네, 네. LG를 통해서. 그 다음은 여러분들은 매일, 저희 매번 말씀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모르 드셨어요? 제가 오늘도 비자카드 쓰고 왔거든요. 카드를 긁으셨나요? 예. 네. 사상 최고가거든요. 코스코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코스트코 이용 뭐 안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뭐 그러니까 예. 안 하시는 분은 안 사셔도 되는데 여기 멤버십을 5년째 10년째 멤버십을 계속 갱신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주가 왜 오르냐? 여러분들 때문에 올라가는 그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되겠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정말 다들 익숙한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진짜 시장의 무서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을 다 모르셔도 돼요. 이 중에서 뭐 한두 기업만 알아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인터넷을 할 때 지금 우리가 IT 시대에 살면서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럼 구글 그리고 또 관련해서는 뭐 엔비디아 모르실 수 있지만 어쨌든 알면은 좀 좋은 그리고 우리가 쇼핑을 할 때 뭐 코스트코나 그런 대형마트를 가는데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금 계속해서 실적과 함께 주가 오르고 있는 기업 코스트코 가서 카드 긁잖아요. 뭘로 긁죠? 비자로 긁습니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네. 미국 기업들을 쭉 이렇게 다 이렇게 묶어서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늦지 않았겠죠? 절대 늦지 않았죠. 왜냐하면 뭐 주가는 뭐 내일 올라갈지 모레 올지 모르지만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를 내일 안 쓰실 거 아니잖아요. 그쵸. 본부장님이 이번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정말 먼 훗날 20년 후에 저 생일 마감하기 직전까지 쓰실 거거든요. 그게 바로 비자 마스터카드의 무서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뭐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 거의 세 회사가 독과점 구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사실 쉽게 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는 계속해서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거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미국 시장 사상 최고가 이제는 셀 수도 없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미국 시장의 상대적인 이러한 강세가 지속될까요? 그 맞습니다. 이제 상당히 곤혹스러운 질문이죠. 더 오를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면 네. 제가 그러면 기다리시라 그래요. 기다려 보시라고. 그럼 잘못하면 120년을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120? 왜 120년이에요? 왜냐하면 다우지수가 120년 동안 올라갔고요. 아. S&P 500이 70년 동안 올라갔고요. 네. 나스닥이 한 50년째 올라갔거든요. 많이 올라서 비싸다 기다리신다는 분은 그만큼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농담이지만 다음에 태어나서 사셔야 된다. 그 정도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많이 오른 거 좋죠. 네. 그렇지만 많이 떨어질 거 걱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발을 당기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저 차트가 뭐예요? 아, 그래서 설명드릴 텐데 최근 1년 6개월 동안에요. S&P 500과 선진국과 한국이 포함된 이머징인데요. 네. 역시 6개월 동안에도 S&P 500이 17%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선진국이 11% 올라갔고요. 네. 이머징이 11.6% 올라갔어요. 작년 말에 여러분 기회 못이 박히도록 수많은 전문가들이 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하지만 미국 너무 고평가다 얘기만 전문가들 나와서 막 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하면 어떻습니까? 2020년 후에도 미국은 3.6% 올라갔고요. 선진국은 1.3% 떨어졌고 이머징은 3.5% 떨어졌어요. 물론 코로나 영향이 컸지만 그쵸. 그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늘 말씀드린 분산을 중요하다. 한국만 올인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한국만 올인하는 것은 정답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투자처를 분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비주얼고전 함께 해보셨던 그 순간부터 미국 시장에만 좀 관심을 가지셨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접점 전 고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왜 그래서 모아지는 게 결국 네. 달러의 힘이잖아요. 작년 10월에 또 다시 고점을 돌파하고 있거든요. 네. 달러가 강한 건 너무나 아주 단순하죠.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미국 기업이 돈을 잘 버니까 달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이상 이하로 설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한국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당장 비자나 마스터카드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한 주를 언제? 오늘 밤에 한 주부터 사는 게 여러분들의 재테크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 뭐 다우지수, S&P 500지수, 나스닥 시장 뭐 여러 가지 시장이 있는데 우리 미국 주식을 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은 아니 이 세계 시장 중에서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지? 그렇다면 이걸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지? 막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네. 사실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그리고 뭐 나스닥, 다우, S&P 각각 투자하는 여러 가지 뭐 ETF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간단하게 각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 ETF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대표 지수는 S&P 500입니다. 네. 대한민국에 코스피가 있으면 미국에는 S&P 500이 있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 SPY입니다. 그쵸? 스파이가 되겠고 네. 너무 비싸다 저렴하겠다 하던 분은 스파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죠? SFY 한 12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오. 스파이를 사셔야 되겠고 저희가 그때 12월에 얘기했을 때가 4달러대였어요. 4달러 아니라 9.9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9.99달러까지 9.99였나요? 네, 그때 4달러 그때 40달러로 4주 사신 분이 40달러 4주 사신 분이 계세요. 예, 맞아요. 그래서 스파이가 기본이고 스파이는 싼 거다. 아마 똑같은 거 되겠고요. 네네. 질문하신 나스닥을 또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나스닥은 더 쉽습니다. QQQ입니다. QQQ가 되겠고요. 다우 30은 약간 어떤 그 지수를 대표성은 떨어지지만 네. 다이아라 그래갖고 DIA를 그쵸.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요 스파이나 QQQ, DIA, 다이아의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진 ETF는 많습니다. 우리 영문 글로벌 통해서 영문 글로벌 ETF 안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화면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미국 시장의 투자 첫걸음 떼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주얼 고지와 오늘 이 시간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